오늘은 5월 11일 부활 제4주간 수요일 미사입니다. 입단송 바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민족들 앞에서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오리다. 알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지향으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의료인분들 그리고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확진자,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분들, 대산림 후원회원, 잠비아은인, 다불사이버성당 교우분들, 김희경 이피제니아, 윤강준 베드로, 치기선 안나, 김선자 유스티나, 은미사제왕으로 김진수 아네스, 안상희 이삭, 박희환 요한나, 이성우 아길로 신부님의 원한 안식을 위해서 이사 중에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생각과 말과 말과 행위로 행위로 죄를 죄를 많이 많이 지었으며 자주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제타시오,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간절히 간절히 바라오니 바라오니 평생 평생 동정이신 동정이신 성모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천사와 성인과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저를 위하여 위하여 하느님께 하느님께 빌었소서. 빌었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은 믿는 이들의 생명이시고, 미천한 이들의 영광이시며, 위로운 이들의 행복이시니,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하느님의 약속을 갈망하는 저희에게 언제나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의 전례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면서 널리 퍼져나갔다. 바르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수행한 다음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갔다. 안티오키아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르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메온, 키레네 사람 루키오스, 헤로데 영주의 어린 시절 친구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단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이르셨다. 내가 일을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은 단식하며 기도한 뒤그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나서 떠나보냈다. 성령께서 파견하신 바르나바와 사울은 셀레오키아로 내려간 다음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리고 살라미스에 이르러 유다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결의들을 이끄시니 결의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평창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둠이라는 그 단어에 익숙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당장에 생태마을 와보셔서 피정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태마을은 가로등이 없어요. 가로등이 없고 또 이제 요만한 이 초높이의 그 발만 비춰주는 그 등만 이렇게 바닥 쪽에 이렇게 깔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어두움에 익숙해지고 또 어두움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궁금증에 우리 신앙 선조들은 정말 박해를 피해서 오밤중에 이렇게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밤중에 산길을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생태마을 그 와보셔서 피정하신 분들은 뒷길로 해서 산책하시는 그 길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제 핸드폰 후레쉬를 켜기는 했지만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핸드폰 불빛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끄니까 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근데 어두움에 익숙해지고 또 어찌됐든 길을 찾아 나서야 되니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늘을 보니까 달이 밝은 날은 달이 내 앞을 비춰주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그 길, 가로등도 없는 외딴 길에서 답답할 정도로 어두운 밤이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그래도 나를 비춰주는 빛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둠은 신기하게도 저에게 영원토록 저를 그 어둠 속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별을 통해서, 달을 통해서 저에게 말을 건네주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밤이 어두워도 별은 그리고 달은 반짝이고 있어 라고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건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아무리 별이, 아무리 달이
나를 비춰주고 또 반짝이고 있더라도 내가 고개를 들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어두워서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생각해보면 내 하루는 빈틈없이 반짝이고 있구나.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나를 비춰주고 있구나. 사실 가로등 불빛, 인공 조명 아래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자연 그대로의 상황에서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서 정말 하느님이 주시는 것만 받고자 한번 인공적인 것들을 다 빼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름이나 아니면 휴가를 어느 계절에 갔을 때 정말로 외딴 곳에 간다면 인공적인 불빛 없이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하루를 그리고 나의 삶 전체를 빈틈없이 비춰주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어두움에 파묻혀 괴로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어둠에 파묻혀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다면 우리는 빛이신 그분을 앞에 두고 내 안에 모시고도 엄청나게 헤맬지 모릅니다. 그분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창에서 어두운 밤, 제가 느낀 것은 아주 작은 빛이어도 내 앞길만 비추는 작은 달빛이어도 거기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빛은 결코 작은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충분한 빛을 늘 내려주십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해서 정말로 남들은 이만큼의 빛을 주는데 나는 이만큼의 빛을 주는 그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이만큼의 빛이 지금 나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나에게 충분히 좋은 빛일지도 모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항상 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할 것이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입방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더불어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이 거룩한 교환의 제사로 한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과 저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바쳐 옛 제사를 완성하셨으며 저희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시어 사제요 제대이며 어린 양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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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바실리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체소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나누리라. 알렐루야. 신령성체의 기도 마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나를 힘들게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성모님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보다 받는 거 더욱 좋다니 나의 입술이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사랑만 생각하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이 거룩한 교환의 제사로 한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과 저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 빌립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